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신 이 귀한 생명으로 또 하루를 시작하고 주님의 말씀과 그리고 기도로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이제 함께 기도로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그리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주님, 이 아침에 저에게 생명을 변함없이 허락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마음을 채우고 또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주님께 아뢰는 귀한 기도의 시간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같이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귀한 영적 교훈과 하늘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저희가 오늘 함께 다루게 되는 이 부분은 창세기 36장 15절부터가 되겠습니다. 일단 15절과 16절 말씀을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6장 15절로 16절입니다. 에서 자손 중 족장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장자 엘리바스의 자손으로는 대만 족장, 오말 족장, 스보 족장, 그나스 족장과 고라 족장, 가담 족장, 아말렉 족장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엘리바스의 족장들이요 이들은 아다의 자손이며 사실은 이 부분이 저희가 성경을 연구하면서 참 재미를 느끼기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주요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에서의 자손들이 있었는데 그 자손들 가운데 족장이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족장이 있었다는 건 무슨 얘기일까요? 이 족장이라는 단어를 저희가 좀 찾아보면 본래 구약 성경책이 써 있는 히브리 어적 표현으로 볼때 천이라고 하는 숫자와 관련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서 말하는 족장은 신약 시대에 있던 천부장과 좀 비슷한 것이 아닐까 이렇게 추측하는 것이죠. 어찌 됐든지 에서의 자손들 중에 족장이 세워졌고요. 저희가 좀 전에 읽었던 것처럼 이렇게 많은 족장들이 에서의 자손에 있었고요. 15절과 16절의 말씀은 특별히 에서의 장자 엘리바스의 자손들 가운데 이렇게 족장으로 그러니까 천여 명 정도의 장정을 거느리는 일종의 대장으로 이렇게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누구였는가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세 부류로 나누는데요. 첫 번째는 지금 저희가 읽었던 에서의 장자 엘리바스의 자손 중에 어떠한 족장들이 있었는가 하는 것을 기록했고요. 이제 17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서의 아들 루엘의 자손으로는 나핫 족장, 세라 족장, 삼마 족장, 미사 족장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루엘의 족장들이요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자손이며 크게 세 부류로 나눴는데요. 첫 번째는 아까 저희가 읽었던 것처럼 엘리바스의 자손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루엘의 자손입니다. 이렇게 두 아들들이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또 다른 아내인 오홀리바마라고 하는 아내의 아들들에 대해서는 그 중에 어떤 장자 혹은 대표된 아들의 이름을 쓰지 않고 다음과 같이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에서의 아내인 오홀리바마의 아들들은 여우수 족장, 얄람 족장, 고라 족장이니 이들은 아나의 아들이요 에서의 아내인 오홀리바마로 말미암아 나온 족장들이라 에서 곧 에돔의 자손으로서 족장된 자들이 이러하였도다. 여기 이제 보시면은요 얄람 족장, 고라 족장 이렇게 돼 있는데요 얄람 족의 장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말은 이 여우스 족장 그러면 여우스라는 사람이 족장이었다.
또 얄람이었다는 사람이 족장이었다 그런 뜻입니다. 영어로는 이것이 킹제임스 성경에 듀크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뭐 듀크 여우스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각각의 사람이 족장의 위치에 있던 사람들이고 그들의 이름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방금 전에 읽었던 창세기 36장 15절부터 19절까지 이 에서의 자손들 중에서 족장, 즉 수많은 장정들을 거느리고 일종의 군사적인 그런 대장의 입장에 있었던 사람들의 이름을 쭉 나열을 했습니다. 사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이곳에서 우리가 도대체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금 읽지는 않겠지만은 야곱의 자손들에 대한 족보와 지금 여기 나온 에서의 족보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사실 두 족보를 비교해 보면 야곱의 족보는 그저 자손들의 이름을 쭉 나열한 것으로 끝났고요. 에서의 경우에는 자손들의 이름이 있는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여기 족장들의 이름이 쭉 나열이 됨으로써 이미 에서는 야곱과 헤어진 후에 그 자손들을 통해서 하나의 잘 조직된 군대를 이루었다는 사실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조직적이고요. 또 꽤 많은 지혜를 동원했고 그리고 그 자손들을 이렇게 천여 명 되는 그런 사람들로 나누어서 또그 중에 족장들을 세우고 하니 모든 과정을 통해서 굉장히 일사불란하고 굉장히 잘 정돈되고 그리고 지혜롭게 조직된 그러한 일종의 종족들을 일종의 에서의 자손들을 에돔이라고 하는 하나의 왕국을 건설해가는 조직적인 그러한 장면들을 저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훨씬 더 조직적이고 훨씬 더 거대하고 훨씬 모든 일에 있어서 일사불란하게 일을 처리했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물론 나중에 이제 출애굽 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각 지파의 위치, 이동하는 방법, 그리고 나중에 이렇게 조직이 된 그 모든 것들을 저희가 보기는 하지만 지금 이 경우에는 야곱과 에서가 헤어지자마자 야곱의 자손들과 그리고 에서의 자손들 사이에는 아주 큰 차이를 보이게 되고요. 에서의 자손들이 훨씬 더 조직적이고 훨씬 더 지혜가 있고 정말 소위 오합지졸 같지 않고 잘 정비된 군대처럼 보이는 그런 모습을 저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손들이 힘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또 잘 정돈되는 것을 좋아하시기는 하시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발휘하시는 힘은 좀 그 양상과 성격이 다른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 오셔서 이러한 말씀을 주신 적이 있죠.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라.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또 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비교해 봤을 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그 시대에 가장 지혜롭고 뛰어나고 그리고 모든 것들을 조직적으로 하면서 정말 효율적으로 일하는 뭐 이러한 묘사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적용되는 묘사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여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 그랬어요. 우리는 여기서 성경의 이치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께서도 비슷한 말씀을 저에게 주세요. 고린도전서 1장 20절로 21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시대에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오히려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잠언에는 지혜를 구하라는 말씀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지혜는 종류가 다른 지혜인 것 같습니다. 오히려 우리 주님께서는 미련한 사람들을 택하사 성경 표현대로라면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고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뭐 좀 다행이기도 한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때로는 좀 많이 부족하고 조직적이지도 못하고 야 이렇게 해도 어떻게 하나님의 일이 되나 싶지만 또 그래도 그 일이 되는 것들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주님께서는 오히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고 하셔서 그 힘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지혜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것임을 다시 상기시켰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족보와 에서의 족보를 비교해 볼 때 에서의 자손들은 잘 정비되고 단순히 족구만 있는 것이 아니고 족장이라고 하는 제도 잘 정비되고 일사불란하게 조직된 그러한 하나의 그런 방법들을 그러한 조직들을 잘 해놓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참 의외예요. 사실은 성경을 읽어보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 잘 정비되고 조직되고 모든 것들이 효율적으로 되어야 한다. 혹시 그렇지 않을까라는 추측을 저희가 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도대체 왜 그럴까요? 여기 고린도전서 1장 2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은 계속해서 비슷한 말씀을 저희에게 주시는 것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세속적인 명민함과 합리성과 그리고 대단한 재능과 조직력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일하시도록 하는 데에 모든 힘이 있다고 하는 것을 자꾸만 저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고린도후서 1장 12절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우리가 잘 조직되고 매우 효율적이고 모든 것들을 정말 지혜롭게 정말 요령 있게 정말 딱 떨어지게 하는 것들이 나의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대로 행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고 우리의 양심이 증언하는 바다 이렇게 사도 바울께서 간증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추구하는 덕목이 있습니다. 우리도 지혜를 원하고 그리고 지혜롭게 살아가는 게 옳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는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의 지혜는 정말 뛰어난 재능, 지식, 그리고 뛰어난 원리, 그래서 어떤 일을 빠르게, 효율적으로, 뛰어나게, 정말 천재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들, 이것들을 사람들이 칭찬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지혜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지혜를 이렇게 저희에게 묘사해 주셨습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로 18절입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예,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 맞습니다. 그러나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라는 사실. 우리가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될 때에 이러한 하늘의 지혜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이치로, 지혜로, 계산으로는 도무지 계산되지 않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서 실제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 아까 저희가 처음 읽었던 것처럼 에서의 자손들은 질서정연함과 효율성, 전략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굉장히 괴롭히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 이것이라고 명백하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계속 말씀을 나눴던 하나님을 첫째로 모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실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제가 늘 유혹을 받죠. 깔끔하게, 깨끗하게, 정말 제대로 프로페셔널하게 이렇게 하는 것을 우선순위에 두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즉각적으로 그것이 어떤 효율을 나타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질서정연하게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최고의 우선순위,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정말 힘있게 놀라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이 임하실 때입니다. 여러분에게 선택이 있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나의 왕좌를 차지하고 지혜를 동원하고 요령을 부리면서 그리고 뭐든지 정말 아주 꼼꼼하게 챙기면서 조직적으로 모든 일을 하기 위해서 나의 모든 정신을 집중하리라. 이러한 자질들이 필요한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정말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하신다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특별히 하나님의 일은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렇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우리는 야곱의 족보를 따라갈 것인가? 에서의 족보를 따라갈 것인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인간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요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는 그러한 족보를 만들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정도로 말씀을 줄이고요. 제가 기도하고 이제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늘 저희가 에서의 족보를 읽어보면서 족장 제도를 두고 매우 철두철미하게 조직적으로 그들의 군사력을 관리했던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 백성들은 조금 더 서툴고 조금 더 순진하고 이래서 되겠나 싶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결국 능력은 하나님께서 온다는 것을 제가 또 깨닫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지혜로만 하고자 하는 유혹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능력과 개인적인 꼼꼼함을 통해 모든 것들을 점검하고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정말 우리의 삶에서 제대로 된 기적을, 놀라운 능력을, 역사를 체험하기를 원한다면, 진정한 그리스도인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저는 오직 성령을 구하여 성령의 역사 가운데서 나에게 들리던 성령의 음성을 조차 살 때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게 하셔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 드리는 개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이번 일주일도 우리 주님을 기쁘게 하는 일주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고맙습니다.